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에 있는 까사벨라라는 정원을 찾아봤습니다. 이 정원은 정원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싶은 품격 있는 세련된 우아한 정원입니다. 정원에 등급이 있다면 최고의 등급을 주고 싶은 그런 정원입니다. 예,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세련된 도안으로 문이 되어 있네요. 예, 보시죠. 입구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다른 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색감이 화려하고 우아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예. 앞에 이 꽃이 뉴기니아 봉선화이고요. 예, 색감이 참 좋은 정원입니다. 예, 오래된 그 모가 고목이 보이고요. 뉴기니아 봉선화가 보이고, 예, 이거는 고비 일종이죠. 페투니아도 보이고요. 아래로 디딤석과 나무로 된 정원 길을 걷습니다. 조경석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돌담풍도 들어 보이고요. 예, 뒤로는 연못도 보이고, 예, 이거는 자주 달개비죠. 예. 학 사이에 우단동자라는 식물이고요. 예, 왼쪽에 이 큰 나무는 소사입니다. 예, 소사 분지 같은 나무가 멋있네요. 이 나무는 모과이고요. 예.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비비추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항아리가 움츠 있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이는 괴석이네요. 예. 정원이 꽉 차 있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개머루가 위에 보이고요. 여기는 포토존 같습니다. 포토존이 예쁘네요. 앞으로 이 나무는 금목서 같은데 아래는 비비추 나무가 꽃이 보이고요. 예, 또 여기도 포토존이 있고요. 하나하나를 매우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 정원입니다. 예, 앞으로 수국이, 예, 수국꽃이 멋있죠. 한 송이에 꽃 송이가 250개에서 1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한 송이에. 예, 아래에 돌단풍, 비비추, 작약, 나리 등등 꽃이 보이네요. 앞에 보이는 이 꽃은 방풍인 것 같습니다. 방풍꽃이네요. 예, 여기는 까사벨라 정원입니다. 까사벨라 뜻은 이태리 말로 아름다운 집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대나무처럼 보이는 소사라는 식물이고요. 속새입니다. 속새라는 식물이고요. 작은 소품이 눈길을 끕니다. 이런 데코레이션을 누가 생각했을까요? 정말 정성 가득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 이 정원을 관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못도 아름답네요. 이는 기린초이고요. 물소리는 언제 들어도 상쾌합니다.
미국 담쟁이 덩굴이고요. 예, 연못이 아주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연못이 아름답습니다. 돌담풍이 아래로 많이 보이고요. 예, 앞으로 보이는 저게 모인데, 예, 모이도 정원에 잘 배치하니까 좋은 정원 식물이 되네요. 예, 아래는 나무 길이고요. 예, 작은 이런 소품들이 정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정원을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치형 나무 길도, 아치도 멋있네요. 예, 길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운치 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예, 소품들 보십시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이 나무가 란타나이고요. 예, 글에는 뭐 여자 말을 잘 듣자, 잘 들으면 떡어도 먹는다, 그런 내용이 보이네요. 예, 소품 하나하나의 배치가 감동적입니다. 예, 이 나무는 악어 배나무라고 하죠. 왼쪽으로는 페튜니아고요. 오른쪽으로는 소소한 분재들이 잘 놓여져 있습니다. 예, 소품들 보십시오. 이 꽃은 비덴스입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덴스 또는 바이덴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앞으로 보이는 이 꽃이 비덴스, 바이덴스라는 꽃입니다. 예. 화분 하나, 예. 이거는 누기니아 봉선하고요. 예, 또 정원 소품들 보십시오. 정원, 이런 정원 소품들이 정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멋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끌게 합니다. 소사분재고요. 예, 이거는 메발톱이고요. 이런 조금 작은 소품들도 참 아름답죠. 여기는 까사벨라라는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한 곳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기와담장도 운치 있고요. 그 위에 놓인 작은 인형들, 예, 정성이 대단합니다. 길을 따라 걷습니다.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은 정원입니다. 예, 또 다른 정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크게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물 분수가 보이고요. 예, 물소리,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상쾌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우단동자라는, 예, 식물입니다. 물레바 도는 모습도, 예, 정겹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는 아마 꽃사과나무, 사과나무 일종인 것 같네요. 사과가 몇 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정원으로 갑니다. 여기 정원의 특징은 모든 것이 좋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정원의 소품이 적절히 잘 배치되어 있고 잘 활용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품이 좋으니까 식물도 더 살아나고 나무도 더 살아나고 정원이 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소품들의 배치를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예, 이 다육이는 용월이라는 다육이죠. 다육이는 노지에서 월동이 잘 안 되는데 용월은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문이 둥글레이고요. 정성 가득한 예, 아름다운 정원 가사벨라입니다. 이는 클레마티스이고요. 꽃이 실이 엉킨 모양이죠. 예, 또 바위를 넘어서 또 다른 정원으로 갑니다. 이 의자는 휴식을 위한 의자일까요? 포토존일까요? 이 정원의 정원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또 오고 싶은 정원, 예, 그런 정원인 것 같습니다. 예, 바위 위에 작은 소품, 아, 기린초이고요. 이것은 세잎껑의 비름이고요. 모든 식물들이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예, 분홍 낫달맞이 꽃인가요? 아래요. 정원 내에 길이 이어져 있고요. 길들의 동선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동선도 아름답죠. 여기는 온실로 갔습니다. 여기 온실에는 주로 오래 묵은 다육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다육이들 보십시오. 다육이들 목대가 굵은 걸 보니까 최소 5년, 10년 된 다육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다육이들도 건강하게, 예, 예쁜 색감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라늄 꽃도 보이고요. 예, 감탄이 절로 노는 정원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역시 소품의 배치는 적절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에 있는 까사벨라 아름다운 집이라는 정원 카페를 구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